네. 이번 시간에는 1강 구조와 결합 내용에서 마지막으로 분자계도 함수에 대해서 공부한 후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연습 문제를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분자계도 함수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계도 함수는 어떤 원자 내에 존재하는 전자가 원자계도 함수에 존재하듯이 분자 내의 전자들은 분자계도 함수에 존재한다 라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합을 어떤 유기화학 분자의 결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웠던 게 원자과 전자 결합 이론이 있었죠? 그걸 처음으로 배운 거고, 원자과 전자 결합 이론으로 충분히 모든 동등한 결합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혼성을 통해서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그것과 다르게 분자계도 함수라는 이론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결합을 설명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총 어떤 결합을 설명하는 이론 세 가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원자과 전자 결합 이론을 통해서는 전자 구름 간의 중첩에 의해서 결합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걸 배웠고요. 그리고 혼성을 통해서는 s 오비탈과 p 오비탈들이 합쳐져서 sp3, sp, sp2 혼성을 만든 후에 그것이 다른 원자와 결합, 전자 구름의 중첩을 통해서 결합을 형성한다는 걸 배운 거죠. 그리고 분자계도 함수는 지금까지 설명과 다르게 궤도 함수를 이용해서 결합을 설명하는 이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 내의 전자가 원자계도 함수에 있듯이 분자 내의 전자들은 분자궤도 함수 내에 존재한다. 그래서 그 전자를 이용해서 MO를 그려서 결합을 설명하겠다라는 이론인 겁니다. 그래서 유기화학에서는 분자계도 함수에 대해서 많이 다루지는 않고요. 유기화학 공부가 끝나갈 때쯤에 고리 협동 반응 같은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때쯤에 다시 한번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벤젠, 아로마틱 화합물의 화학에 대해서 설명을 할때 분자계도 함수를 조금 더 얘기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럼 분자계도 함수를 통해서 어떻게 결합을 설명하는지 도식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분자계도 함수의 그림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소와 수소가 만나서 만든 어떤 결합을 에너지의 중첩으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도표로도 표현하기 위해서 분자궤도 함수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분자궤도 함수.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원자과 전자 결합 이론을 통해서 아래의 그림과 같이 결합을 나타내고 있었죠. 하나의 수소가 가진 s 오비탈과 다른 수소가 가진 s 오비탈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서 전자 구름의 중첩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자 구름의 중첩의 가운데 단면도가 원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시그마 결합이 형성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결합을 완전히 형성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전자 구름이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원자과 결합 이론입니다. 원자과 결합 이론. 원자과 결합 이론. 그리고 이것을 그림으로만 나타내지 말고 에너지 도표에 한번 나타내 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분자 궤도 함수입니다. 지금 보시면 수소 분자의 에너지 도표를 그려놨는데요. 왼쪽과 오른쪽 끝에 있는 형태가 바로 수소가 원자 형태로 존재할 때의 오비탈 모양입니다. 이것을 원자 궤도 함수라고 하고요. 그때 두 수소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는 동일하게 1s 오비탈의 존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이 동일하겠죠. 에너지 레벨이 동일하고 이렇게 원자과 전자가 각각 하나, 하나, 씩 결합에 형성이 됐을 경우에 분자 궤도 함수는 각각
기존 에너지 레벨보다 낮은 곳에 하나, 그리고 높은 곳에 하나, 이렇게 평등하게 배치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동일한 에너지를 가진 궤도 함수가 두 가지의 에너지 레벨로 갈라지게 되고, 우리는 이것을 MO라고 부르게 됩니다. 분자 궤도 함수. 해서 지금 여기에 그려놓은 궤도 함수는 분자인 수소의 에너지 도표를 그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존의 에너지보다 낮아지고 높아짐을 표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선을 그어주고, 그리고 각각 전자의 각각 수소에 존재하던 전자 하나하나를 분자 궤도 함수에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두 개의 전자가 기존의 에너지보다 더 낮은 위치에 두 개 배치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수소 분자의 분자 오비탈 형태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고 굉장히 쉽죠. 우린 이걸 통해서 수소가 혼자 1s 오비탈의 전자를 하나 가지고 존재하는 것보다는 H2 형태로 전자 두 개를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전자의 에너지 레벨상 에너지가 더 낮아져서 안정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수소 분자의 전자 구름의 형태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자의 에너지가 기존 원자 상태로 존재할 때 대비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래서 결합을 형성했을 때 안정한지 불안정한지를 확인하는데 이 분자 궤도 함수를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